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LG인 소리고요. 일단 양봉입니다. 제가 어제 명상에서 오늘은 반도체가 이제 어떤 그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약세턴이 좀 나올 확률이 높다. 그리고 오늘은 이차전지가 좀 올라갈 확률이 높은 상태로 시장이 끝났다. 네, 어제 명확하게 이제 코멘트를 달아드렸는데, 일단 오늘 뭐 주도권은 이차전지가 잡고 있다라고 봐야겠죠. 뭐 퓨처엠, LG엔솔,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, 뭐 에코프로 BM 대부분 다 파란불은 이제 이차전지 쪽에서 많이 좀 들어와 있고, 오늘 올라간 종목과 떨어진 종목의 비율을 보면은 하락 종목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는데, 이차전지 쪽을 보면 대부분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.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가 잠깐의 그 조정 을 가져가는 동안 이차전지가 얼마나 좀 지수를 끌어올려 주는지,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좀 위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기다려주는 그 포지션이거든요.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어쨌든 간에 움직이려면 결국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가지고 올려줘야 돼요. 그럼 자연스럽게 또 양극재, 그 다음에 리튬 가격 반등이라는 또 모멘텀도 만들어졌죠.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맞물려 주면서 오늘 이차전지가 움직인 거고, 이런 이슈들은 다 어제 나온 겁니다. 우리가 예상을 하기가 힘든 뭐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. 오늘 40만 원 도전해 주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이러면 내일 시가가 좀 뜨거나 아니면 장중에 40만 원 넘겨주면 다시 한번 LG엔솔도 좀 연속적인 양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좀 진입이 될수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뭐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30만 원, 40만 원 이런 자리들을 넘어가려고 그 시도해 주는 첫 구간이거든요. 요런 구간,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움직임은 사실 그냥 시장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구간인데, 주도권을 잡고 이제 이차전지가 움직이면 저항 라인들을 뚫어줄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. 반도체가 뭐 워낙에 최근에 많이 이제 오르고 했으니까 이 타이밍에는 한번 이차전지가 움직여 줄 때가 된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바이오 쪽이 지금 힘을 뭐 딱히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한 내일까지는 충분히 이차전지가 조금 더 흐름을 이어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의 이런 자금 이동, 그냥 시장만 잘 봐도 뻔히 보이거든요. 어려운 시장 아닙니다. 그리고 어차피 올라간다라는 관점을 베이스에 두고 반도체냐 이차전지냐 이것만 이제 골라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 내기도 굉장히 쉬워요. 그렇죠? 코스닥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? 에코프로, 에코프로, 비엠, 뭐 LNF야 이제 코스피로 뭐 넘어갔지만, 그다음에 코스피 쪽을 보면은 퓨처엠, 지금 그나마 퓨처엠이 흐름이 제일 좋죠. 그다음에 뭐 인터내셔널, LG엔솔, 뭐 포스코홀딩스. 근데 홀딩스가 최근에 저PBR이랑 철강 이런 게좀 엮였어가지고 먼저 이제 올라갔다가 잠깐 좀 기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업종이 이런 식으로 그냥 흐름을 돌리면서 반등을 하나하나 좀 보여주면 됩니다. 지금 그렇게 어렵게 대응할 구간 아니니까, 2차전지. 그냥 기다리면은 기술적인 반등 플러스 저항 라인 가서 2차전지가 주도권을 잡니다. 이거 제가 1, 2주 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거거든요. 지금 그냥 그 흐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. LG엔솔 내일 40만 원 넘겨주면은, 이제 뭐 다음 주 42만 원도 가능한 포지션으로 진입이 되니까 요거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LG엔솔 남겨주시면 이제 저희 무료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최근에 또 지출 나간 거 지출 메꾸기 프로젝트 진행하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, 지금 매매하기에 너무 좋죠. 네, 이럴 때 매매해야지 또 언제 하겠습니까? 그쵸? 지수 빠질 때뭐 테마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, 그런 거 살떨리면서 매매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시장은 진짜 그냥 뭐 걱정 없이 그냥 신규 진입을 할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냥 업종 탑만 잘 박자만 맞추면은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